늘 상큼한 네 미소 늘 상큼한 네 향기에 빠져서 나 정신 못 차려 Ooh every day ooh every night 널 바라볼 때 사랑에 빠져 나도 모르게 Ooh every day ooh every night 널 바라보면 심장이 쿵쿵대 나도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김영철의 파워 FM 같이 들을래요? 그치? 결혼식 날 비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 로망이랑 현실은 엄청 다르다니까 난 별이 우리한테 막 쏟아질 줄 알았는데 막 옆에선 풀벌레가 막 울어대고 그래도 나는 좋다 별 대신에 송다이가 옆에 있으니까 나도 뭐 풀벌레 대신 윤재석이 옆에서 계속 얘기해주니까 지난 봄부터 다재 커플 덕분에 주말밤이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철파엠 로코데이 특집.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상희. 저는 배우 이초희. 철파엠에 한 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화 다해요. 그때 우린 저들 같았을까 떠올려보지만 연애 심폐소생술사들이죠. 그것만 있어도 연애하고 싶게 만드는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의 달달 커플 배우 이초희 이상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방금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했는데 무슨 꽁트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뭐 효과음이 좀 들렸는데. 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NG! 장미든님이 얼굴만 보는데도 내 심장이 심쿵. 신미든 씨가 오늘 로코데이 맞아요? 오늘 사귀면 크리스마스가 100일이래요. 야, 철파이면 다 계획이 있었구나. 아, 그렇구나. 와, 다재 커플 영원하라라고. 우리 4636번이 문자 한번 보실래요, 초희 씨? 다재 커플 보려고 알람 10개 맞춰놓고 깼어요. 다재 커플은 몇 시에 일어났어요? 몇 시에 일어났어요? 하나, 둘, 셋. 5시. 아니다. 나 5시 픽업이었다. 나 4시. 난 5시. 일단 4시. 중요한 건 그냥 호흡이에요, 둘이가. 몇 시에 일어났어요? 5시. 하나, 둘, 셋. 어쨌든 맞았다. 어쨌든 맞았어요, 진짜. 아니, 두 분은 사석에서 서로 호칭을 뭐라고 불러요? 누나. 상이. 상이, 야, 누나 이렇게. 뭐 몇 살 차이 나는 거예요? 2살 차이. 2살 차이. 네. 어, 2살 동생이시고. 네. 전혀 또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저희 씨를 위해서. 첫 회가 지난 3월 28일에 나갔어요. 맞습니다. 그럼 둘이 처음 만난 건 언제예요? 첫 대본 리딩 날? 작년. 아, 잠깐 그만해 두기야. 아, 작년. 어떻게 다 똑같아. 절대 마셔. 아, 너무 오래 봐서 그런가 봐요. 진짜? 네. 아, 눈만 봐도 그냥 작년. 몇 월 며칠인지 하나 둘 셋. 그거까지는 잘 있네. 네가 해야지. 아니, 이맘때쯤이었던 걸로 맞아. 기억해요. 작년 이맘때죠? 네. 그 거의 지금 1년이 됐네요, 두 분. 네. 맞아요. 그때 서로 첫인상 기억나요? 기억나요. 어땠어요, 조이 씨는? 얘가 막 자기 몸통만한 가방 메고 캔모자 쓰고 막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들어왔었거든요. 굉장히 씩씩해서. 네, 네. 맞아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막 되게 건실하다. 건실한 느낌이었고. 그냥 되게 좀 낯을 많이 가리는구나 좀 이 기억이 있어요. 무슨 내용을 무슨 대화를 했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네. 뭔가 되게 좀 낯가리고. 쭈뼛하죠 처음에는. 네, 좀 많이 낯가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편해지고 친해졌을 테고요. 맞아요. 촬영하면서 발견한 서로의 매력이 있다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 확실히 저보다 아, 인생 선배구나라고 많이 느끼는 게 연기력을 봐도 뭘 봐도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확실히 저보다 좀 무게감이 있는 사람 같아요. 오, 초희 씨가 털털하고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탁 일단 밀고 가는 그런 좀 대담한 게 확실히 있고. 가벼움이 없는 선배 스타일. 그리고 가끔 뭐 본인이 생각하는 뭐 연기나 이런 게 집중이 안 될 때 스스로를 가끔 나 지금 참지 않는 초이가 나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뭔가 스스로를 약간 완벽한 스타일? 예, 뭔가 예, 약간 스스로를 막 참지 않는 초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되게 좀 진지함도 있네요. 네, 강인함도 있고요. 네. 그럼 개그감 이런 거는요? 좀 약간 현장에서 애드립을 친다든지 개그 쪽 이런 쪽은? 우리 저희가 막 그렇게 애드립? 그쪽은 아니군요. 뭘 많이 했던 건 없었어요. 그럼 이상희 씨 형으로 나왔던 이상엽 씨가 죄송합니다. 철파이면 이제 가족으로 나왔는데 이상엽 씨가 좀 보면 좀 웃기는 스타일이잖아요. 벌써 웃음들이 나오는데 촬영장에서는 어때요? 개그라든지 예능 욕심 같은 좀 내지 않았어요? 아, 상엽이 형은 어쨌든 제가 형제다 보니까 많이 만났는데 아, 개그 욕심, 웃음 욕심 있습니다. 네, 이게 뭔가 그 성대모사도 그렇고 본인이 좀 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웃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 많이 느껴져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현장에서 계속 밥 먹었어? 하고 하죠. 하죠. 밖에서도 맞아. 그랬군요. 아시는구나. 아니 진짜 시도 때도 없이 광고 나가잖아요. 맞아요. 영철이 형 아침 밥 먹었어? 맞아요. 톡에도 보내고 그래요. 펭수랑. 그렇군요. 드라마가 이제 지난 일요일에 끝났습니다. 그죠? 마지막 100회 어디서 누구랑 봤어요? 두 분. 저는 이제 친한 언니네 집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봤어요. 저는 집에서 혼자 자취방에서 혼자 봤어요. 아, 혼자 봤어요? 네. 왜 두 분 같이 안 봤어요? 아니 사실 보통 이제 방송 이제 마지막 종영 날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하기도 막 같이 보기도 하는데 이제 상황인 만큼 해서 그냥 각자 집에서 봤습니다. 아, 각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죠? 네, 네. 지금 이제 드라마가 이제 얼마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딱 일주일도 안 됐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는 형님에서 사실 우리 좀 만났고 맞아요. 그래서 좀 더 반갑고 네. 그런데 우리 철파엠 제작진 중에도 한나다 팬이 많아요. 막내 광 작가가 사심 가득한 질문을 보내줬는데 그 이상희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다재 커플의 연애 서사가 모두 담긴 돌계단.
돌계단.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근데 돌계단 옆 손잡이에 매번 다이 언니 가방이 걸려 있던데 이거 언니가 걸어둔 거예요? 크크크. 어떻게 걸게 된 거예요? 어, 이거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손잡이가 가방 걸기 너무 좋게 생기지 그냥 않았어요? 그냥 아닙니까? 그냥. 네, 그냥. 아, 그냥. 그냥 그 너무 배우의 드립, 애드립. 예, 네, 뭐, 아, 뭐, 예, 네. 그냥 가방 걸기 좋게 생겨서 걸어놨는데, 뭐,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예. 네. 뭐, 두 분 뭐 하는 거 다 물어보지 않나요? 네, 그냥 생각 없이 걸었던 맞아요. 건데. 아, 그 배우들로서는 생각 없이 한 건데, 사람들이 되게 의미 둘 때. 네. 대량 난감하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생각 없이지만, 사실은 그냥 본인이 이제 그 자리에서, 아, 이게 낫겠구나. 그냥 이게 마음 가는 대로 했던 것들이 좀 네. 좋게 작용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내 거다라는 네. 느낌? 네. 내 자리다라는. 최은영 씨 문자 한번 보실래요? 이상희 씨. 아, 네. 네. 최은영 씨가 보내셨네요. 다재 커플의 추억이 가득한 돌계단이 수원 화성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저도 엊그제 다녀왔어요. 돌계단에 가보니 다재 커플을 따라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하. 오. 히읗 히읗 또. 뒤에서 찍는 게 좋을 거예요. 아, 뒤, 그... 뒷모습이 참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또 네. 꿀팁까지. 네. 저희가 그 봄에 할 때 아, 그 꽃 들이 참 정말 이쁘더라고요. 거기가 네. 어, 지금은 다 가겠네요. 수원 화성에. 네. 네. 일단 드라마 시청률이 화제였습니다. 자체 최고 시청률 혹시 알고 계세요? 37. 네. 아, 나 그렇다고 합니다. 30만 하면 7 내주고. 아. 솔직히 두 분 시청률 매일매일 확인한다 안 한다? 했죠. 그죠. 네. 매일 월요일 아침 되면 딱 하게 되죠. 네. 했죠. 37%까지 기록을 했는데 각자 뽑는 최고의 1분, 최고의 명장 이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 저부터 할까요? 어허. 저는 뭐 최근에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했었는데 저는 그 이제 다이가 제 그 선자리에 가짜 여자친구로 나왔을 때 그때가 저한테는 정말 최고의 아, 1분이었습니다. 선자리 거기 네, 때가 네. 우리 초희 씨?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봤는데 저는 엔딩을 생각했거든요. 어떤 엔딩이요? 어, 엔딩이 맞고 우리 시작할 때 나왔던 전체 장면. 드라마의 엔딩. 어, 아, 전체 드라마 엔딩. 아, 본인 엄마. 말고 나레이션. 네, 맞아요. 네. 나레이션. 그때 이제 가족들 한 명씩 다 나올 때 그 장면이 나오면서 엄마 아빠 행복하게 춤추고 눈물도 나오고. 아니 이제는 다재 커플 2초의 이상이 두 배우에 대한 거라면 아주 작은 거라도 알고 싶어하는 팬들이 많아졌습니다. 라고 뭐 질문이 나왔는데 인기 현재 실감합니까? 어, 뭐 그 최근에 많은 뭐 형님 나가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바깥을 나갈 일이 많이 없어서 요새 외출 잘 못하니까 네, 이게 체감을 많이 하지 못하고 뭐 가끔하는 이제 뭐 SNS나 이런 거에 통해서만 조금 느끼지 사실 아직까지는 네, 크게 체감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똑같아요. 아직까지 똑같아요. 이제 기다려 보세요. 오늘 라디오 나오고 이제 주말에 아는 형님 나오고 하면 초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두 배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사적인 질문을 좀 할 텐데 각자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긴 얘기는 나중에 한번 들어보죠. 일단 음악 주세요. 드라마에선 다재 커플의 음주 장면이 자주 나왔는데요. 실제 나의 주량과 술 버릇은 초희 씨? 어, 주량 모르겠다. 상희 씨는 한 병이고 바로 잠든다. 어, 드라마에서 다이가 재석한테 헤어지자고 말했던 폭풍 오열 장면도 내가 최근에 울었던 건 언제? 상희 씨? 그거 촬영할 때. 어, 초희 씨? 아, 방송 끝나고. 어, 마지막 장면 보면서. 자, 드라마를 찍으면서도 실제로 심쿵했던 장면은 초희 씨? 머리카락 묶어줄 때. 어, 전 또 가짜 여자친구. 여기까지 일단 했습니다. 실제 주량은 초희 씨는 잘 몰라요? 네, 제가. 아, 잠깐 그거는 뭐 세 병인지 네 병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네, 그게 왜냐면 아니 왜냐면 저는 맥주 한 캔만 마셔도 취할 때가 있고 마셔야 할 때는 또 막. 어, 계속 마셔도 안 취할 때도 있고. 맥주를 막 열 몇 병만 안 취하고. 소주든 맥주든 뭐. 아, 랜덤이군요. 오히려 근데 네, 상희 씨는 아까 한 병이라고 그랬나요? 네, 아 예전에는 많이 못 마셨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늘지 않았나 조금 해서 좀 크게 불러봤습니다. 네, 예전에 정말 못 마셨는데 지금 좀 술도 약간 늘죠. 집에서 조금 이제 뭐 가끔 이제 네, 하다 보니까 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울었던 거는 초희는 방송 끝나고 아까 그때 마지막 장면 보면서. 네, 아 아니 아니 아니. 끝나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SNS에다 제가 사진을 막 올렸어요. 저희 단체 사진을 막 올렸는데 찍었던 사진을 올렸더니 거기 댓글에 막 미친 듯이 막 똑같이 언제나 나에게 다재는 봄이야 라는 똑같은 댓글이 계속 달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눈물이? 네.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다이 재석이를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나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나랑 같은 마음이었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좋아요. 그러면 그 또 못다한 얘기는 저희들 4부에 좀 하고 여기서 일단 3부 마치면서 검색 퀴즈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포털 사이트 녹색창에 2초이 이상일을 따로따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름 옆에 직업으로 각각 영화 배우, 뮤지컬 배우가 뜨는데요. 탤런트라는 직업이 하나 더 적힌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굴까요? 두 명 다 검색해 봐야겠죠. 2초이 이상이 검색해 주시고요. 샵 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몇 분 뽑아서 저희들이 백화점 상품권 쏠 거니까 이런 검색 많이 해주시고요. 자 4부에서는 2초이 이상이 두 배우가 또 다른 작품에서 보여준 매력들을 만나볼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부를 마칩니다. 시간 금방 가죠? 네. 네. 너무 빨라요. 그렇습니다. 네. 4부는 더 빠를 거예요. 자 4부 함께 가주시죠. Stay tuned, don't go anywhere. 최근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전이 자리를 비운 곳엔 아픔과 희생만이 남았습니다. 얕은 데도 깊게 건너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 하나 안전을 소홀히 해선 안 되는 산업 현장에서 특히 명심해야 할 말입니다. 사업주는 작업 전 시설 점검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자는 보호구를 착용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본과 원칙을 지킬 때 안전이 우리 곁에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고릴라 하나만 기억해요. 1호 둘둘 앞번호도 뒷번호도 1호 둘둘 대리운전 1호 둘둘 1호 둘둘 1호 둘둘 건강한데 맛있게까지? 티젠 콤부차 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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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젠 콤부차 가볍고 상큼한 티젠 콤부차 상큼해 유산균이 살아있는 티젠 콤부차 건강해지는 비밀 티젠 콤부차 우와 진짜 크다 1리터 폼 클렌징 안나올츠 리터폼 촉촉하고 순한 폼을 1리터 가득 담았습니다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쓰는 순한 안나올츠 폼 클렌징 리터폼 안나올츠 리터폼 리터 리터 리터폼 놀라운 소식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화로 보험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메리 기자? 네, 메리츠화재에서 집에서 자유롭게 근무할 소호 영업가족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TM 영업가족분들 지금 메리츠 TM 재택근무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메리츠 TM 재택근무 출퇴근 부담 없는 메리츠 TM 소호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여름철 긴 장마와 늦더위로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은 분들 많을 텐데요. 심신피로 해소에는 비타민 B군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B가 우리 한우에 풍부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한우는 맛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과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근육의 성장과 유지에 도움을 주는 크레아틴과 피로 회복에 좋은 타우린, 빈혈 예방에 좋은 철분까지 포함돼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한우는 쇠고기 이력제로 출생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믿고 먹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한우로 지친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고 가을철 건강도 미리 챙겨보세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4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보험, KB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나 라면 하나만 끓여줄래? 내가 왜 감독님 라면을 끓여요? 배고파서. 배고픈데 아침부터 라면을 먹으면 어떡해요? 밥 있어요? 있어요. 그럼 좀 줘요. 감독님, 여기 뭐 밥 맡겨놨어요. 아이, 서로 돕고 삽시다. 서로는 쌍방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감독님이 날 도와야죠. 연봉 1억이. 세금 떼면 얼마 안 남는데다가 엑스와이프한테 돈 주고 있고. 아직까지 엑스와이프한테 돈 뜯기면서 어? 가난한 보조 등을 치냐 등을 치기래. 어? 근데 지금 밥 차리고 있는 이는 뭐고? 신유병을 갖고 태어난 거니? 생각을 좀 해봐. 이는 모든 사람의 시다발이를 하고 있어. 보조 시다발이까지. 귀엽다. 오늘은 철파의 로코데이 특집 9월 17일 로코데이로 정했어요. 특집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에 우리 다재 커플이죠. 배우 이초희, 이상희 씨 함께하고 있고요. 초희 씨, 지금 들었던 드라마가 일단 제목이? SBS 사랑의 온도. 네, 보조 작가 황보경 역할이었어요. 근데 지금 깜짝 놀라는 게 이제 들으면서도 사투리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다, 대구 맞다. 맞나? 대구 사투리? 경남 경북이 섞였다고. 한 지역은 아닌 것 같아. 약간 경북 넣었다가 또 약간 내 쪽 울산 또 쪽도 넣었다가 그러는데. 그럼 원래 고향이 어디니? 대구인데 난 기억이 전혀 없다. 어릴 때 서울 올라왔어? 10살 때 왔고 저는 대구 출신인데 제가 공부를 한 거는 또 부산 언니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섞여 있어요. 아니 그 사투리를 원래 못 쓰는데 그럼 연습한 거예요? 네, 모든 대사를 다 계속해서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이라겸 씨도 사투리 대박 그거 귀여워요 초희 언니 하셨는데 상희 씨가 듣기도 그냥 사투리를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부모님이 쓰시나? 부모님 좀 써요? 아니요, 부모님은 전라도. 아, 내가 왜 아까 진짜 분적을 했냐면 그 서울 태생의 사투리를 조금 연습 어설프게 좀 하면. 근데 지금 밥 차리고 있는 니는 먹고 뭐 신유병을 갖고 태어난 거가 뭐 좀 이상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밥 차리고 있는 니는 먹고 그런데 나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우리 장지호님이 문자 한번 상희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이초희 배우님 사랑의 온도 때부터 너무 귀엽고 생활 연기 최고였어요. 감사해요 지원님. 와, 딱 목소리 좋고 니는 고향이 어디니? 경기도 안산입니다. 아, 네. 아, 근데 목소리가 저는 너무 좋아요. 그나마 좀 충청도 사투리를 부모님 두 분이 충청도신데 사투리 쓸 수 있어요? 아니 저는 그 우리 충청도 그 보령에서 보령에서 어떻게 사투리 한번 써봐요. 그럼 뭐 이렇게 그냥 슬렁슬렁 하는 거죠 뭐. 그런 거군요. 그래요. 그래요. 전라도 사투리 쓸 수 있어요? 부모님도 쓰시니까. 귀여워. 아 맞나? 모르겠는데 아이고 그렇게 아니요. 하는 게 아니지. 아. 약간 아니. 약간. 이런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우리 두 배우를 알고 너무 갑자기 또 사투리로 가긴 했는데 와 근데 초희 씨 지금까지 작품 중에 내가 참 많이 성장했구나 느꼈던 작품이 혹시 있나요? 이번 작품인 것 같아요. 사랑의 온도 때 아니고 오히려 지금 네. 왜냐면 할 때 느껴요. 이번 작품 할 때 지난번에 비해서 내가 성장했구나 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네. 상희 씨는? 저도 확실히 이번 작품 이번에? 왜냐면은 사실 이만큼 뭐 이런 큰 사랑과 이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어떤 긴 호흡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6개월이죠? 네. 백부작이면 그러면서 길다 보니까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느끼는 것들이 분명히 많고 배웠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작품이 저도 가장 큰 두 분의 인생작이다 그죠? 네. 그러면 1, 2회 때 두 분 연기랑 99회 100회 보면 또 다르죠?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요? 그쵸? 네. 뭐 근데 그런 연기적인 것보다 이제 이제 배려가 보이고 배려를 하게 되고 그치, 그쵸. 일단 뭐 이제 파트너와의 관계를 맞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렇군요. 아까 근데 우리가 그 드라마 극중 상황 물어보다가 심쿵했던 장면 오랜만에 두 분은 좀 나뉘었어요. 맞아요. 우리 김수현님도 초희 언니 저도 머리 묶고 저는 한다다 그 장면에서 심장 폭격 당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심쿵했던 장면이 초희 씨가 아까 머리카락 묶어줄 때라고 했어요. 예, 그게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다이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시험 전날이었어요. 되게 그 편입시험을 이제 다이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큰 편입시험. 그때 이제 응원차 만나서 이제 그 머리끈을 선물해주면서 에이 왜 이렇게 못 묶어요 하면서 제가 묶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네. 아니 이거는 네. 초희 씨가 설렸다고 하는데 상희 씨가 왜 얘기해요? 어, 저도 같이 연기를 했었으니까요. 미안해요? 아니, 아니야. 잘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때 뭐였냐면 제가 그때 사실 작가님한테 전화해서 말씀도 드렸었어요. 재석이랑 아직 그럴 관계가 아니지 않냐고. 너무 과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남자가 이제 여자의 그렇게 머리카락을 묶어준다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냐. 왜냐면 그럴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다이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런 걸 또 작가님한테 약간 좀 따지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제가 톤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작가님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약간. 근데 어쨌든 작가님의 느낌대로 성공을 했어요. 작가님은 저의 말씀을 반영해서 그러면은 묶으려고 하다가 그럼 초희 씨가 좀 거절해도 돼요라고 해주셨는데 그 상황이 돼 보니까 움직여지더라고요. 그거 봐.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연습할 때는 상희가 머리카락을 너무 열심히 묶는 거야. 정말 막 집중해서 막 저도 잘 묶으려고 막 처음 해봤는데 와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묶을 때 엄마 막 이랬어. 너무 열심히 묶어서 그랬는데. 딱 촬영 들어갈 때 막 좀 알려주니까 상해 이때 부드럽게 해봐봐 하니까 이제 손길이 부드러워지면서 그랬군요. 갑자기 좀 상해 씨도 그래서 약간 좀 설레기도 했겠지만 상해 씨는 아까 선 장면이라고 했어요. 아 그게 왜냐면은 하여튼 그걸 계기로 사실 재석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 전체 중에 재석이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서 그 장면이 저는 그렇군요. 아직도 네,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녹색장 실시간 검색어 우리 이초희 이상희 두 분 검색하고 있나요? 다재 커플이 지금 3위라고 하고 이초희가 지금 4위. 네. 이상희 씨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희 씨를 또 검색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한 분이 또 탤런트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누군지 검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 10초 스피치 한번 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네. 네. 저는 아프리도 이상희, 디로이드 이상희. 제 별명은 토마토 기러기 일요일 스위스 역삼역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 역삼역도 있네요. 잘한다. 와, 난 지금 스위스 기러기 토마토 중에서 가장 최고로 역삼역. 역삼역. 이제 잘한다. 아프리도 역삼역. 그래도 역삼역 이거 역삼역 검색어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무리는 항상 이상입니다로 합니다. 이상희 씨. 자 오늘 철파엠 로코데이 특집 다재 커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우 아프레도 디리도 이상희 씨와 역삼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출연 작품들 한번 만나볼 텐데요. 컷 주세요. 친구라고 봐줄까봐. 친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 근데 갑자기 이러면 부당정보 아닙니까? 근로감독과 나오는 유식해졌다며. 그럼 이건 뭐냐? 부당폭행? 대답해봐 이 새끼야. 이건 부당욕설이냐? 이건 부당갑질이냐? 대답해봐 새끼야. 부당 뭐? 강필이고 고급까지 안 봐. 내가 오늘 어떤 여자를 좀 봤거든? 이뻐? 아, 근데 이게 야, 못 올려다보려는 것 같은 거야. 이뻐? 변호사더라고. 변호사? 변호사인데 이쁜겨? 내가 좀 전에 현실의 다이애나비를 만난 것 같아. 다이애나비가 너 고소한대야? 아하, 배우 이상희 씨의 출연작들을 들어봤는데 처음 들었던 드라마가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입니다. 네. 악역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망나니 재벌 3세 양태수 역할이었었습니다. 와, 네. 얼마나 나쁜 놈이었어요? 뭐 우리가 이제 매체에서 이제 매스컴이나 뉴스에서 봤던 이 부당갑질 이런 모든 사건들을 다 총집합한 인물이었었습니다. 다 섞어놓은. 그렇습니다. 네. 이 악역의 매력이 있나요? 시청자분들한테 욕 먹을 때? 네. 이게 사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야기 이제 드라마는 이야기고 이제 흐름이 있을 텐데 이제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되고 이런 기승전결. 근데 그 갈등의 역할을 악역이 전 제대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청자 욕을 먹을 때 연기를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악역이 애매하면 네. 맞아요. 그렇죠. 그 맞아요. 욕 먹을 때 좀 그래도 좀 재미를 느낍니다.
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들었던 작품이 이제 충청도 사투리가 좀 나왔어요. 그랬슈. 그랬슈. 그 역삼 역시 뭐였죠? 동백꽃 필 무렵. 동백꽃 필 무렵. 네, 맞습니다. 강하늘 씨와 지금 나오는 대사 호흡이었죠. 네, 거기서 이제 하늘이 형 친구로 이제 필구 야구 코치인 양승엽 역할을 했었습니다. 양승엽 연기.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엽인데요. 그러면 코믹한 역할 대 악역 어떤 게 연기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래도 코믹한 게 조금 더 재미있습니다. 네, 가끔 이제 뭐 이제 막 항상 터지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이제 현장에서 딱 터지면은 그쵸, 그쵸. 그 반응들 카메라 뒤에서 웃음을 참는 그 푹푹 소리 나면은 그래도 좀 확실히 재미를 느낍니다. 그래도 정서상 또 코믹한 역할이 더 재밌군요. 사고오페버님이 초희 언니가 악역하면 어떨까? 이건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니까. 방금 톤 들었어. 방금 약간 방금 톤 달라졌어. 악역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시켜주세요.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악역 잘하실 것 같지 않아요? 방금.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아까 조장풍 대사를 두 분이 이거 하는 거를 초희 씨가 한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사가 아까 살짝 있으니까. 잠깐만. 연기는 살짝, 생각도 못하고 왔는데. 여기 앞쪽에. 앞쪽에. 자, 제가 그 권한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친구라고 봐줄까봐? 저는 친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 근데 이렇게 갑자기 하시면 부당전보 아닙니까? 근로감독관 나온 거 보더니 유식해졌다 너. 못하겠어. 아, 그래. 이건 상상이 안 돼. 준비할게요. 아니, 사실 아니 내가... 우리가 너무 즉석에서 죽겠는데. 아, 그래도 준비할게요. 너무 감사해요. 톤이 네. 확 바뀌는 게. 일단 네. 1차 오디션 할게. 2차에서 다시 만나서. 다시 할게요. 네. 네. 열심히 준비할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다재 커플의 달달 로맨스가 빛났던 최고의 명장면이 있다고 하는데 자, 두 분은 알고 계실까요? 주세요. 뭐야? 누구야? 뭐 친구? 재순이. 재순이? 재순이? 처음 듣는 이름인데? 왜?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리틀 스타. 재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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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너를 만났을 땐 정말 눈이 부셨어. 너의 미소를 처음 봤을 땐 세상을 다 가졌어.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아, 아침에 이 달달한 모주 초희 씨 이게 무슨 장면이죠? 기억나요? 아 기억나죠. 재석이가 제 앞에서 전 여자친구 얘기를 막 해가지고 제가 삐졌어요. 어허. 그래서 저 화 풀어주려고 화장실에서 숨어서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상희 씨가 뮤지컬 그리스로 데뷔한 뮤지컬 배우예요. 네. 네. 얼굴 피부 관련 미르테 다니시잖아요. 저는 같이 다니는데 미르테 원장님이 오빠 노래 꼭 시켜줘요. 상희 씨 노래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그 스윗한 명장면 지금 한번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기억나요? 짧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역삼역 씨. 이야, 지금 이거 네. 역삼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희 씨. 왜?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와. 아, 진짜 김진 씨도 와 감미로움 유유 아침에 아이 혼내고 출근 중인데 눈물 나려고 해요. 이렇게 혼만 안 냈으면 다른 감정인데 어? 똑바로 왔는데 리틀 스타 이러니까 아 이게 노래 제목이 있어요? 예 리틀 스타입니다.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리틀 스타. 네. 스탠딩 에그 리틀 스타군요. 네.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상희 씨 노래 들었잖아요. 제보에 의하면 이초희 씨도 노래 실력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다른 드라마 OST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네. 들어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빨리 들어요. 사러리 사러리 라따 정산에 사러리 라따 머리랑 달에랑 자 사르리 사르리 왔다. 초희 씨 이 노래는 뭐죠? 아 이건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에서 제가 갓보니로 불렀던 청산별곡이라는 노래입니다. 오, SBS 드라마를 또 유난히 많이 했어요. 아 예, 예. 그렇죠. 황혜영 씨가 진짜 미쳤어요. 유유유 꿀보이스 유유유 아. 최영심 씨는 꿀보이스 커플이네요. 아 초희 씨도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노래를 불러준다면 어떤 노래 불러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탠딩의 그 리틀 스타 말고 저는 좀 제가 불러줘야 된다면 좀 애교 있는 노래를 불러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거요? 예를 들면 그 어떤 거요? 할 수 있을까요? 뮤직 스타트 노래 불러야 돼요? 불러요? 1, 2, 3, 4 힘이 들고 어지러운 날 내가 비틀거리면 주기로 했던 거 잊었나요? 줘요 주세요 지금 달라니까요 줘요 주세요 그냥 달라니까요 안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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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달라는 야 또 포기를 안 하고 또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에요. 안할 것처럼 하고 안아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어요. 전곡을 다 할 줄 그냥 하이라이트 할 줄 알았는데 이게 하이라이트니까 그렇죠. 이 노래가 10cm에 안아줘요 안아줘요 알았어요. 서보현 씨가 초연이 부끄러우면서 할 건 다 하지만 역시 프로 그거 아 진짜 아 프로입니다. 녹색 창 실시간 검색 순위가 우리 역삼역이 분발하면서 이상희가 2위 그리고 이초희가 3위 다진 커플 4위 지금 2, 3, 4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초희요? 계속 지금 이초희입니다. 초희 씨도 그죠? 희가 아니고 이초이면 아, 기러기 그러니까요. 스위스 토마토 할 뻔했네. 역삼역 할 수 있지. 역삼역.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자를 궁금 문자 는 오늘 그냥 일단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여러분 궁금한 거 보내주시고 철판의 로코데이 특집 한번 다녀왔습니다. 노래를 한곡 듣고 올게요. 네. 이상인 씨가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 OST에 노래를 또 참여했어요? 네. 이게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부르게 됐습니다. 노래 제목이?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번 듣고 올게요. 스치는 바람처럼 한자리에 계속 머물 수 없는 나에게 사랑이란 그런 거라 믿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 걸까 아닌 척 고개를 돌려도 다시 너를 생각해 내가 왜 이렇게 너에게 가려는 걸까 어제도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이런 게 바로 사랑인 걸까 언제부터인 걸까 너를 내 맘에 품고서 디자인 하다
공간에서 완성될 라이프 스타일을. 대시양의 디자인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되니까. 디자인, 당신을 생각하다. 디자인, 디테일, 대시양, 태양건설. 깨끗함이 보이는 샤워기 닥터피엘. 불어오는 여름 얼마나 시원할까. 노브라라 시원한 티, 붙지 않아 편안한 티, 뛰어나서 당당한 티, 노브라 티 컴프티. 그래서 지금 노브라라고? 브라 시원하게 던져 브라. 노브라 티 컴프티. 컴프티래 컴프티.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 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 기업 현대 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 오피스. 점심 먹고 체했을 때 뭐 사러 가 사러 가. 자취생활 비상야근 뭐 준비해 준비해. 여행 갈 때 트렁크에 뭐 챙겨가 챙겨가. 체험 배탈 설사엔 뭐? 동성제약 정로한. 안녕하세요, KRX 금시장 홍보대사 진성규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금을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예탁결제원 안전보관, 조폐공사가 순도 인증하고 저렴한 수수료에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까지. 이제 금거래는 KRX 금시장에서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9월 한 달간 최대 1,350만원 할인으로 프리미엄 라이프를 시작할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제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스타필드가 뭐다냐? 63m 전망대부터 창고형 할인점, 찜질방, 맛집까지. 이뿐인가? 브런치에 커피 한 잔, 트레이더스 장보기. 아이고, 이거 도시적 라이프 본적이죠? 난 없이요. 스타필드에 푹 빠진 사람들 아주 그냥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네 그려. 스타필드 안성 10월 7일 그랜드 오픈. 내가 좋아하는 메가 커피 맛도 메가 양도 메가 종류도 메가 커피 주스 멀티 프라페이드 브레드 다 있지 잊고 말고. 메가 커피 아인슈페너 3종 출시. 지금 바로 메가 MGC 커피에서 만나보세요. 자우림 김유나예요. 비오비타 기억나시죠? 비오비타가 온 가족 장 건강을 위해 새롭게 태어났어요. 온 가족이 매일매일 비오비타. 아이들도 어른들도 비오비타. 아셨죠? 오늘부터 장 건강은 비오비타. 일동제약 식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이초희 씨, 이상희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퀴즈가 있었어요. 네. 두 배우 중에 이름 옆에 탤런트라는 직업이 하나 더 적힌 배우는 정답은 이상희. 아, 이상희. 우리 역삼역의 별명 이상희 씨였습니다. 네. 정답자 포함해서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자, 8872번님도 시간 순서 다재 가지 마요. 우리 서정아님 문자 볼까요? 다재 커플의 달달한 목소리로 모닝콜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침마다 그거 듣고 일어날게요. 철가루들아 일어나 기사. 아까 안아줘요 그거 할까요? 아니 기상선 까지 이거 해주면 돼요? 철가루들아 일어나 기사? 아니요? 공원 다녀주세요. 시작. 철가루들아 일어나 기사! 좋습니다. 자, 이제 드라마 끝났고요. 다음에 다른 작품 들어가면 그때도 한번 우리 철밤 스튜디오 모셔도 될까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지만 끝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두 배우 감사하고요. 자,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셧업. 영철이랑 상이랑 초이는 이제 셧업. 전기 사용량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1위.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수소시장 세계 5위, 수소차 판매량 세계 1위. 대한민국은 수소경제 선도국가이기도 합니다. 이젠 수소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시간입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에너지는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 푸르고 깨끗한 지구,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갑니다. 그린 뉴딜의 중심, 수소. 깨끗한 에너지로 깨끗한 세상을 꿈꿉니다. 이 캠페인은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독센필. 하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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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라면 하핑 사사부터 배까지 스타일 사이즈 걱정 없는 여성 의류 브랜드 검색창에 하핑 와우 보이 보이